안녕. 좋은데? 일부러 뭘 열어놓은 거야? 왜? 시원하라고? 그 빨간색 맨투맨 어디서 입으셨어요? 빨래통에 있길래 우선 네가 춥다 하길래 입고 왔는데? 빨려고요? 빨래통. 이거 빨려고 하는 거예요? 네가 빨래로 내려온 거. 그걸 왜 다시 접어야 빨아야 되는 거예요? 내려오면 보기 싫으니까. 네가 하지마 빨면 되잖아. 올라올 때 추울까 봐 입고 왔다니까? 바깥에 바람 차갑잖아. 뭐이짐 내게 옮기는 게 쉬운 줄 아냐? 어제 제가 했어요. 여기다 니 옮겨놨다고? 차에서 뺄게요. 그러니까 난 1층에서 여기다 옮겨놨다고 내가. 이게 쉽냐고. 안 쉽죠. 근데 옷통 벗고 여기로 왔다 갔다 해? 추운데 바깥에서? 그래서 입고 왔다고. 그러니까 어디서 입고 왔냐고 물어본 거예요, 지금. 1층 빨래통에서 입고 왔다고. 그냥 빨았는데 벌써 말이 안 나오고. 1층 빨래통에서 입고 왔다니까? 빨 거? 커피 한잔 할래? 커피 안 마셔? 야, 여기 있던 꿀 어디 갔냐? 옥상으로 갔나? 여기도 꿀이 있었는데? 어제로 꿀을 너무 조금 탄것 같아. 아참 시연아, 너 인어조끼 있잖아. 어제 그냥 그 조끼만 입어도 괜찮든? 그 전에 상영이 형이 바꿔간 거, 그 후들고 난거 입기 싫어서 나안 입는 거지. 그거 새 거로 발라 그랬어. 그거 입으면 따뜻하잖아요. 그러니까 우선 후들고 난거 그냥 입고 다니면서 입으면 안 돼? 입기 싫어? 차라리 얼어 죽을래요. 알았어. 근데 송충은 그거 왜 갖고 가신 거예요? 입고 그냥 나중에 줄라 그래, 새 거를 줄라 했는데 지금 못준 거지. 이거는 그냥 그늘에다 놔둔 거 마르지 않을까? 자, 그 거실에다가 카메라 조심히 치지 말고. 야야, 출입문을 막으면 어떡해? 거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. 내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기억이 안 나? 아빠요? 그래, 좀 통행에 방해가 안 되게 좀 놀라고 이렇게 길게. 아빠 이렇게 났었는데 그때. 네가 거기를 부엌도 가고 작은 방도 가고 안방도 가고 할걸 생각을 해봐. 아무리 넓어진 거라도 통행에 좀덜 지장각이 나야 될거 아니야. 그 빨아라 속은이. 아우 들어. 으아, 떠지라.
결혼하면 다 말릴걸? 빨리 걸 가지고 가라니까? 못 빠져나가요. 지금 이때 지금 저쪽 문도 못 열어서 지금 퇴근할 수 있어요. 야, 공룡이 두 개가 안 보인다? 공룡 두 개가 안 보여. 공룡 두 개 안 보인다고. 공룡은 똥같이 이외에는 입을 일이 없어. 그리고 저기 찾아가 한초 걸치는 거 있잖아, 한초. 그렇지, 그걸 꺼내놔. 그래야 갖고 다니지. 그 잠수 백에 그 인어도 빼봐. 있어. 이노조끼 딱 하나 있는데 잠수백 있잖아. 잠수백 앞쪽에인가 있을 것 같은데. 그 인어조끼 들어갈 만한 주머니 하나 열어보면 그거 있어. 등거리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양쪽에는 오리발이잖아. 네. 아 이거 말한 거였어요? 어어어. 그래도 잊기 싫다며. 네. 내가 한번 입어볼까? 머리도 한번 적셔갖고 와봐. 여기 찢어져서 너 보기 싫어서 안 입는 거잖아. 네. 물 한번 더 쐬고 와봐. 네. 내가 한번 입어보고 안쪽에 더 쐬갖고 와. 네. 아 여기 물 있다 여기 시연아. 네. 자 뒤집어. 간다. 스킵백 스킵백 스킵백. 됐어요.
네가 입기도 작았지. 네. 이거 찢으면 이상해지나? 네. 누비면은 괜찮아지나? 이거 이거 조금 덜 추워? 아니요. 똑같아? 성룡이 삼촌이 가져간 건 안에 기모여서 따뜻한데 얘는 기모가 아니라 그냥 똑같은 재질이잖아요. 뭐가 따뜻해요? 이거. 차가운 게 하나 몸에 들어가야 하는 거지. 가져온 건 안에 기모털이 있어요. 기모가? 네, 방수되는 기모예요. 그래? 그래갖고 따뜻해요. 근데 얘는 그냥 차가운 걸 몸에 하나 더 댄 거잖아요. 이게 물에 닿으면 차갑잖아요. 하나 우연히 해놨어. 태미하고 내가 어디서 좀 건너가면서 이거 갖다 놔. 어디다? 1층에다. 거기다 좀 누벼서 꾸며보게. 야, 이거 하든가 빨래. 선생이나 잠깐 할까요?